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회색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색을 만들 때는 검정색하고 흰색하고를 섞어서 만듭니다. 검정색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흰색도 아닙니다. 검정과 흰색이 섞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 중에 회색 분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이쪽도 반이고 저쪽도 반이다.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그런 것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걸 좋은 말로 말하면 중도라, 중립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중도,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지켜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나는 중립을 끝까지 지키겠다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쪽이 좋으면은 이쪽으로 가고 저쪽이 유리할 것 같으면은 저쪽으로 가는 그런 중립 그것은 좋은 말로 중립이라고 말하지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그것은 기회주의라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런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면 세상이고 신앙이면 신앙이어야 하는데 세상도 반이고 신앙도 반인 그런 회색 지대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우리는 선택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서 마지막 으로 살펴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런 이것도 아닌 그렇다고 해서 또 저것도 아닌 그런 미지근한 회색지대에 서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회색지대에 서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역시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도 이 회색지대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책망을 받았던 교회죠.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BC 기원전 260년경에 수리아의 임금이었던 안티오커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도시인데 도시를 세워놓고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을까 생각하다가 자기 부인의 이름이 라오디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자기 부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라오디게라 도시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명은 에스킷 히사라고 하는 그런 지명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에스킷 히사에 가면은 옛날의 이 라오디게아 그 시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간혹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의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이름은 의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의인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교통이 아주 중요한 그런 요충지였고 장사, 상업이 특히 발달했고 은행이 거기서 아주 잘 발달되어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갭이 있었는데 이미 그때 은행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재정 상태가 아주 든든했기 때문에 서기 60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을 로마 황제가 특별히 복구비를 지원해서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도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도시 힘으로 그 지진 피해를 복구했을 정도로 아주 재정 상태가 넉넉했던 부유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고 의약품을 생산해서 다른 도시로 수출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도시가 잘 살게 되니까 이 교회도 잘 살게 되고 교인들이 잘 살게 되니까 자연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졌던 것을 봅니다. 이게 예외가 아닙니다. 어디든지 참 이상하죠. 부유하면은 형편이 넉넉해지면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잘해야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형편이 좋아지고 환경이 여유가 있으면은 신앙과는 멀어집니다. 그게 십중팔구 그렇게 돼요. 참 이상합니다. 밖으로부터의 핍박이나 이단자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있었던 그런 교회는 아니었는데도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고 영적인 분별력, 생명력이 전혀 없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14절에 보면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완전한 인격과 성품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 모습은 예수님만이 완전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아멘이라고 하는 아멘이신 주님을 생각해 보는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 확신, 동의, 흔들림이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의 변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아멘이신 그리스도라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진실하지 못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진실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아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음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믿을만하다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믿을만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생을 걸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우리들에게 완전히 일생을 걸 수 있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완전히 내 일생을 걸 수 있을 만한 그런 무엇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 자기 일생을 걸만한 그런 것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을 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일생을 걸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원을 걸 수 있는 그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영원토록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것 믿지 마십시오. 세상을 믿지 마세요. 세상의 것 여러분이 지켜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나를 지켜줄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명예 권력이 나를 지켜주지 세상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 우리의 영혼을 걸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동안 한결같았어요. 조금의 변함도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의 변함도 없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일생을 걸고 살았던 것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 여러분이 일생을 걸지 마세요. 정말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귀한 일생을 뜬구름과 같은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것에 걸지 말라 말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여러분의 영혼을 바로 아멘 되신 주님 조금 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흔들림이 없으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예수에게 걸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을 죽기까지 충성되이 감당하셨다고 우리가 잘 압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그런데 여기 보면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여러분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에서 그 영어의 순교자라고 하는 마터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순교의 의미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교의 각오를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증인의 첫 번째 자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주를 위해서 순교의 자리에 가더라도 거기에 후회하지 않는, 그것까지 각오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 이렇게 읽고 부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 더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한다고 말.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한다. 이게 증인이 두 번째 사명입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만 말하면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베드로가 말한. 보고 들은 것만 말하면 됩니다. 증인은 자기의 생각을 말할 자격이 없어요. 증인은 더더욱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말한다. 보고 들은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말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증인은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자기 생각은 말할 자격이 없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증인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보고 들은 것만 우리는 전하며 살면 됩니다.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인이었던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에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의 삶을 충성되이 감당하라 하는 그런 뜻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창조의 근본이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이다. 다시 말하면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됐다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존재하지 아니하고는 이 세상에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바로 이게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향해 간다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역사관이 기초예요. 언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기억인 세상에서 역사를 박사학위까지 공부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역사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합니다. 아, 저 사람은 역사를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역사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겠지.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물어보세요. 역사를 공부했다고 해도 역사가 무엇이냐고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못했단 말이에요. 왜? 역사의 주인이신, 역사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하지 아니고 어떻게 그걸 말할 수 있어요?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됐으며 역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며 역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하면은 아무리 역사에 공부 많이 평생을 바쳐서 연구한 사람도 그 말 대답 못한단 말입니다. 대답 못해.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아는 것 같죠? 자,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모르는 게 많아요. 더 모른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 그게 공부. 솔로몬이 뭐라고 나옵니까? 지식이 많은 것도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착각한다.
많이 공부하면 많이 할 수 있다. 천만에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은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국비장학생으로 프랑스 파리 뭐 몇 대학이요? 파리가 1대학에서 막 7대학까지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파리 몇 대학에서 하여튼 공부를 했어요. 국비장학생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뽑아가지고 국비 장학생 선발시험에 합격해갖고 프랑스로 공부하러 갔으니까 대단히 실력 있는 분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전 세계 도서관에 자기가 쓸 그 토픽에 관계된 논문을 전부 따져보니까 이제 수거해보니까 한 5천 편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15,000여 명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쓰려고 하는 그 논문 예? 그 타이틀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도 그걸 밝혀내지 못한 거예요. 그럼 그분이 쓰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이 석탄이 산소하고 이렇게 결합해갖고 타지요. 그죠? 산소가 있어야 불이 붙지 않습니까? 그 타는 과정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대수롭지 않게 보이죠. 그죠? 그죠? 불 붙었으니까 타나 보다 하지만은 그거를 아주 화학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석탄에 산소하고 석탄이 결합해가지고 거기서 불이 붙는. 그거를 연구하는데 15,000명의 박사학위 수여자들이 그걸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위력 앞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거기서 그분이 완전히 두 손을 들고 공부를 마치고 대덕연구단지 대덕 박사 동네라 그러죠. 한국에 대덕하면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들이 거기 모여 대덕연구단지에 가서 5년인가 아마 그 국비장학생으로 갔으니까 의무복무를 해줘야죠. 5년 의무복무 딱 마치는 순간 사표 내고 신학에서 지금 서울에서 목회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걸 반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하나님이 어디냐? 참말 그렇지 않아요. 과학이 이럴 때 발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많이 배운다고 다 알 것 같지만 참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모른다는 거예요. 더 모른다는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에게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한 기독교의 역사관의 기초에서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 인생들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가 있어요. 재창조할 수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인간의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할 게 무슨 소리냐? 어? 무슨 소리냐? 어떻게 이렇게 독선적인 얘기를 하느냐? 그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허무한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인생의 새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 차지도 덥지도 아니했던 라오디케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책망하신 그 뜻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 바로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살펴봅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로라. 내가 이것이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내치리라. 여러분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물질적인 풍요가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넉넉하니까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넉넉하니까 영적인 생명력이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생명력을 잊어버렸어요.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는 그런 태도는 주님이 원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말씀을 우리 들어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되겠는? 하나님이 참신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참신이면 그를 쫓으라. 오늘날 그 엘리야가 우리 향해서도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신앙과 세상 사이 회색지도에 서 있겠느냐?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왜 정말 신앙이 회색지대에 서 있지 않는지. 세상, 하나님, 이 중간에 그 회색지대에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뛰쳐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오늘날 우리에게 외치는 말이 회색지대에 서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회색지대에 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면은 지금도 가면 볼 수 있어요. 그 교회 바로 위편에 빠뭇갈래라고 하는 온천이 있습니다. 그 온천에서 뜨거운 물이 이제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쭉 흘러나오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쭉 오게 되면 이거 식어버립니다. 미지근해지. 그러니까 그런 위치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미지근.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는 것은 양자태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없이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차든지 더없든지 하는 거예요. 신앙은 회색지대에 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교만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 분별, 영적 생명이 죽어버린 게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 분별력.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죠. 죽은 사람은 감정도 없고 죽은 사람은 생각도 없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아무런 감각이 없. 내가 지금 회색지대에 서 있는지 내가 좌편에 서 있는지 우편에 서 있는지 아무것도 못.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라오디게아는 영적으로 교만해 있었죠. 나는 부여한 적 부족한 것이 없다. 영적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스스로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판단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회색지대에 서 있는데도 회색지대에 서 있는지 그걸 모르고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약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통하여 영적인 것을 보려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대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우리하고 달라요.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을 먼저 보고 그걸 통해서 육적인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람은 반대죠.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영적인 상태를 먼저 보셔요. 예수님에게 찾아 나왔던 수많은 병자들에게 주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영적인 상태를 항상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적인 상태를 먼저 보려고 해요. 얼마나 넉넉한, 얼마나 많은,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주님은 그게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주님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상태라고 여기서 책망하죠. 여러분, 교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겸손이 진정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정말 강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 바울은 훌륭한 인간적인 자격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는 평생을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평생 겸손하게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바울을 우습게 볼 수 있습니까? 바울의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인간적인 조건은 겸손히 살았기 때문에 더 빛난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그런 훌륭한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정말 교만하게 살았다면 그는 아무런 존재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죠. 그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훌륭한 인간적인 조건, 그것이 더 빛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것을 가지고도 그는 평생을 겸손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런 삶을 살았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와 같다. 이런 바울이 그런 삶, 그런 신앙관, 그런 인생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훌륭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교만으로부터 강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으로부터 강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섬기러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설 때 주님은 물러서고, 내가 올라갈 때 주님은 내려가고,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앞서 나갈 때 주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액션과 반대 액션이에요. 항상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과 반대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가 나가면 주님은 물러서요. 우리가 올라가면 주님은 내려가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고하고 가련한 것은 원인이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은 이것은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 예수님의 권면을 살펴봅니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신앙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회색지대에 서 있지 말아라. 공고하고 가련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 세 가지 상태,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이 상태를 치료해주는 말씀을 계속 줍니다. 18절에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 사서 부욕해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단련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서 벗어나라 말이에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영적인, 이 사람들이 우리는 부유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육적인 상태를 자랑했지만 주님은 그걸 바꿔서 영적인 것을, 너희는 육적으로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그렇게 가난하니까 영적인 가난을 면해라. 영적인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라. 영적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라. 육적인 부여는 영적인 부여보다 우선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부여가 육적인 부여보다 우선이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는 바로 영적인 것에 거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내 말을 지켰은 즉 나도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우선순위죠. 우선순위를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말합니다. 의의 옷을 말해. 거룩의 옷을 말해. 성결의 옷을 말해.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만이 우리 수치와 허물을 영원히 가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 가진 거 우리 인간의 수치와 허물을 가릴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구제한다고 해서 그 구제가,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 선행이, 고행을 한다고 해서 그 고행이, 어떤 도의 경지에 이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인간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 인간이 안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인간이 안고 있는 그 수치와 허물을 가려보려고 해요. 되지 않아요. 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옴니브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영원토록 가려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하죠. 라우디기아는 유명한 안약 그 생산, 안약을 만들어가고 팔던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영적인 눈이죠. 영적인 눈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영적인 눈을 가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쁘다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양면을 조화 있게 균형 있게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좋다고 해서 여러분 평생 좋습니까? 지금이 어렵다고 해서 평생 어렵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은 날씨와 같은 거예요. 오늘 좋았다가 내일 비가 올 수도 있어요. 아침에 비 왔다가 오후에 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좋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고 지금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거를 초월해야 돼요. 이걸 초월하는 사람만이 넉넉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환경이 우리의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행복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한 가난뱅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넉넉해도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그것으로 만족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역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남처럼 넉넉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 정말 부한 사람이에요.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물질을 갖기 전에 필요한 것이 바로 물질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물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지식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재능을 주셨고,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자신을 자랑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갖지 못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많이 가졌습니까? 없는 사람을 섬기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성경의 경제 원칙이 그거죠. 부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미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아침에 우리 일부 예배 끝나고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미국 참 우리가 본받을 것이 바로 그, 부러운 것이 그 성경적인 그런 경제 원칙에 세워진 나라예요. 여러분 다 그 경험하시죠? 미국에서 돈 없다고 치료 못 받고 죽습니까? 돈 없어서 치료받아서 낼 능력이 없으면 정부에서 내준단 말이에요. 있는 사람들이 내준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많이 주신 것은 없는 사람을 섬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 원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원칙이 이러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을 때 오히려 많은 것이 내게 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넉넉했죠? 이 넉넉한 것 같고 교만해버리고 말았지. 아, 부족한 것이 없다.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신앙을 타락시키는 원인이 되었어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사라는 말씀이 세 번 나옵니다.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그런 말이에요. 이 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대가를 지불해라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해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 얻는 것은 없습니다. 육의 상태에서 우리가 영의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금을 사는 흰옷을 사는 안약을 사는 자기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자기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좌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 그것이 좌절로 자랍니까? 아니죠. 자랄 수 있는 원인이 있어요. 봄에 씨를 뿌려놓고 가을에 수확하기 1년 내내 안 나가다가 가을에 수확하기 위해서 낯들고 나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없죠.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주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이 최선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우리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원하세요. 이 바쁜 피곤한 삶에서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쪼개어 주님을 섬기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을 사는 흰옷을 사는 안약을 사는 자기 수호와 노력 자기 헌신의 충성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징계한다는 것은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나 사랑이 없으면 아직 징계조차도 안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라 여기 책망한다고 하는 말의 뜻은 낮춘다 그런 뜻이에요. 낮춘다. 책망한다. 밑으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끌어내려서 보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일 밑바닥에 언제 자기 가장 겸손합니까? 예? 사람이 가장 겸손해질 때 자기 자신을 가장 객관적으로 잘 볼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밑바닥에 내려앉았을 때예요. 예? 제일 밑바닥에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혀가고 자기가 제일 밑바닥에 내려앉았다고 생각할 때, 야,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밑바닥에 앉아있구나. 이제 더 떨어질래야 떨어질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거기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다 착각 속에 빠져 삽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죄인 것 같고 내가 하면 모든 거 다 될 것 같고 자가당착이죠. 그러나 제일 밑바닥에 내려가 보세요. 야, 세상에서 난 뭐든지 다 할 자신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자기 자신을 그제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한다는 거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제일 밑바닥에 가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사랑에 근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끌어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끌어내리는가? 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징계하신다는 것, 그것은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하나님이 포기한 그 사람은 관심도 없죠. 하나님 내게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걸 감사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직도 내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의 약속을 살펴봅니다. 20절 말씀이요. 문을 여는 자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을 열면 거기서 문을 두드린다 하는 말. 이것은 지금 현재형이에요. 문법적으로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 문을 두드린 것만이 아니라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러분의 믿음의 문을, 여러분의 신앙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아직도 밖에 여러분이 그대로 세워두고 계시지 않은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서 계신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지 그걸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기서 먹는다고 하는 말, 그 당시 그 헬라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 세 번을 먹죠. 세 번을 먹는데 세 번 중에서 가장 풍성하게 먹는 때가 저녁입니다. 저녁. 데이프데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저녁 때는 정말 식구들이 다 모여갖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여유있게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풍성하게 먹죠.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런 교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면 이건 축복이죠.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이 될 수 있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 만난 사람에게는 헌신과 봉사와 열심의 문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드린 모든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주님께 드린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꼭 많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주님이 보좌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하면 승리자에게 주시는 복이죠. 주님과 동등한 권세를 주시겠다는 축복이에요. 죄인은 우리